네, 지금 시각 오전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어제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리커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의 사드 피해 회복을 요청했고,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리커창 총리는 한중 관계가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을 맞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도 한중 수교 25주년에 맞춘 이번 방문을 새로운 출발로 만들자고 화답했습니다. 새로운 25년을 향한 출발선에선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오늘 총리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로 위축된 우리 기업과 경제 분야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 총리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이 많은 혜택을 얻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중단됐던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과 양국 간 협력 사업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경제 교류가 사드 후폭풍에서 벗어나 일단 회복 국면에 들어간 걸로 해석됩니다. 어젯밤 중국 내륙 개발의 중심지인 충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합니다. 또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함께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충칭에서 SBS 정유미입니다.